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면 대대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 시간에는 그 장수한다는 말. 아니 참 재미있는 말이다.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치유될 수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확신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부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아주 자주 보신 이 슬라이드는 이게 암세포죠. 그렇죠? 암세포.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긴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질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전혀 안 생기다가 어느 때 갑자기 암세포가 생겨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 내적 환경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다시피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증명해 놓은 최첨단 유전자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환경은 정말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나 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 뭐 이 물리화학적으로 이런 외부적 환경도 아주 참 나빠졌지만 저는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6살, 7살, 8살 때 우리 외갓집에 그 과수원 가면 여름 방학 때니까 그 마당에 다 멍석을 깔고 우리 외할머니 무릎을 비고 베고 다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졌거든요. 별로 꽉 찼다고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제는 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완전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버려. 그런 이제 나빠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팍 들어차서 별이 안 보여. 그렇죠? 설악산은 그래도 좀 별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도 별 보려면 찾아봐야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자꾸 변해서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 T세포라는 이런 세포가 있어가지고, 내 자신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전혀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우리 의식은 몰라. 그런데 95%를 차지하는 무의식. 우리의 의식으로 볼 때는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불러. 그러나 뇌는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계속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 그렇죠. 내가 전신 마취를 받아가지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사선생님들 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고 있어도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식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전신 마취를 받아서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물학적 활동에 5%만 정지될 뿐이야. 95%는 계속 그 95%의 그 활동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가 하는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일어나는 활동은 전신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살려놓는 놀라운 활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잠자면 우리는 별로 의식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은 안 자, 안 주무시고 어떻게 계속 저렇게 T세포를 보내서 결국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암 안 걸리고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또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있는 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여러분이 거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현상이야.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 자, 이게 연어들의 태평양을 여행하는 각 연어가 여기 보면, 핑크, 코호, 치누크, 사카이. 네 종류의 연어가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모양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크기도 다르고 좀 달라요. 다른데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여행하는 여행 코스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연어들이 마치 자기들의 여행 코스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연어들은 이제 이 태평양을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자기 정해진 코스대로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닌 게 아니야. 그 같은 연어들은 떼를 지어서 같은 코스를 돌아. 얼마나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어보다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필요해.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일로 오세요. 그럼 따라가야 돼. 근데 연어들은 가이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태평양을 이렇게 돌다가, 여행하다가, 4년 동안 여행을 해요. 근데 4년이 지나면, 이제, 알라를 갑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깊은 산속입니다. 상당히 그슬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연들들 어떻게 팍 점프해서 막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잖아. 과학자들은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참 웃기는 일이에요. 기억을 할까요? 어떻게 연어가 기억을 할까요? 저도 이렇게 똑똑한 이상구 박사도 제가 태어난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좀 어딘지 몰라요. 가 찾아가라고 못 찾아가. 저는 중국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 그 태어난 데가 어딘지 몰라. 그저 장춘 그 거기서 태어났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줘서 하는 거지. 그 찾아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연어들은 딱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갈까? 연어들 지가 태어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곳을 연어들이 기억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저는 기가 딱 막혀요. 그만큼, 그것은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T세포들이 그 죽이러 가갔어요? 못 가죠. 여러분. 무식하면 자꾸, 연어들이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어들이 참, 뭐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손자는 아빠가 사준 리모트 컨트롤 이제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아. 요즘 할머니는 이제 뭐 이것도 하고 계시니까 리모컨 개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 할머니도 그 몰라. 그런데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지가 알아서 가, 그렇죠? 저 할머니한테 오더니 뱅글르르 돌아서 손자한테로 돌아가고. 할머니가 보니 이상해.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이야, 참, 서울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는 참 똑똑하기도 해라. 그 장난감 자동차가 똑똑하다고. 길을 알고 피해갈 것은 피해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할머니들은 손자가 뭐예요? 무선으로 전파로 신호를 보내서 조정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요즘 무신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생각은 못해. 전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가이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연어들을 낳으러 올라간 부모들은 알 낳고 수정하고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또 강을 타고 내려와서 그 다 죽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4년 동안 여행 코스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런데 그 죽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여행한 코스를 그대로 따라. 그건 누가 정해놓은 코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자기들이 정한 거 아니야.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보면. 근데 우리 인간과 연어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이탈할 수도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탈해서, 이탈하고 싶거든, 이탈해봐라. 그래서 살면, 문제가 생기거든 다시 돌아와라. 내가 언제든지 받아준다. 그래서 이탈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겨봐야 앞으로는 다시는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미리 정해두신 그 코스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나만 따라오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새끼들도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산 속에서 내려올 때는 이 네 종류들이 다 같이 내려와. 같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네 종류가 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가요. 가다가 여기 오면, 이 두 종류는 일로 가고, 노랑 빨강 종류는 일로 가고, 예, 네. 파랑 핑크 종류는 어떻게? 그럼 연어들끼리, 야, 어딜 가는 거야? 쟤들 왜 저래? 그러면, 이 핑크하고 파랑 종류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맞지? 그럼 또 왜 그래요?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못 가. 그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있다니까. 그 이런 걸 보면 이 연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자상하게 관여하고 계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T세포를 어디로 가야 될 길을, T세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가요? T세포는 혈관을 타고 가야 되는데. 혈관은 이미 정해진 코스가 있다고. 그런데, 이 T세포 혼자서 어디로 가면 암세포 있는 곳으로 가는지 T세포가 어떻게 판단? T세포가 뭐 봤어요? 눈이 있어서. 아, 저게 암세포가 있구나. 아니. 저 발바닥에 있던 T세포가 어떻게 유방을 찾아와? 그렇죠. 어떻게 뇌로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다 이제 이건 연어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 아 거북이 아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아시겠죠? 이야, 그렇지. 예.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구덩이에서 나와서 바다로 가네? 뭐 바다로 가야지.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저게 그런 겁니까? 저거를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저건 저 희한한 현상이에요. 기적적인 현상이야. 왜? 저 거북이 새끼들이 거북이 새끼들이 아니고 인간 애기들이라면 어떡할까? 네?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 입맛대로 다 선택해서. 그런데 거북이들은 그 선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 바다가 있다는 걸 알까요? 응? 바다가 뭔지 알까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로 자기들이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알까? 모르죠. 바다가 뭔지도 몰라.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 이쪽에는 산이 있다 합시다. 산으로 가는 한 놈도 없어. 모래구덩이에서 나오면서 벌써 바다를 향해서.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악착같이 가. 그래서 걸어갈 때는 거북이가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바다라는 건 들어가 본 일도 없어. 네. 그래서 바닷물에 파도에 절퍼덕 부딪히면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거북이는 어떻게 할까? 헤엄쳐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샥샥샥 수영 레슨 받았나요? 아. 이 자연계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놀라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는 저 이 모래 구덩이를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와서 방 엄마 거북이는 어디서 왔냐? 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그 엄마 거북이는 오키나와에서 왔다. 네, 거의 1,000km의 거리를 엄마 거북이. 엄마 거북이가 왜 여기 왔을까? 여기가 자기의 태어난. 30몇 년 전에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면 이 그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30몇 년 전에 이 모래구덩이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어. 그걸 어디로 갈게? 오키나와로 갔다고. 그러면 엄마 거북이, 그 새끼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면서 내가 3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새끼를 낳, 알을 낳을 테니까 기억해 두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30년 후에 똑같은 섬에 와가지고 알을 낳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야. 어떻게 뭘 기억한단 말이야. 응? 자, 근데 이것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게 모르게. 몰라.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얘들은 지금 목적지가 없어. 여러분, 과학자들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오키나와로 갈 줄 아냐? 내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비가. 예. 여러분, 내비만 있으면 찾아갑니까? 내비만 가지고 절대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에다가 주소를 입력해야 돼.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거북이 새끼들이 내비 갔으면 누가 쳐요, 그거? 그 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키나와 출신 엄마들의 새끼는 너희들은 오키나와로 가라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키나와. 완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키나와로 가는 거예요. 얘들이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릴 수, 뭐요? 이상한 것을 진짜 믿으시라.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시니까? 자, 여기 또 보시면, 또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잎사귀에 이렇게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식물이 지금 멸종되어 간 식물이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벌레가 딱 붙으면 여러분, 이 잎사귀들이, 애벌레가 붙었다는 걸 알까? 알 수가 없죠. 자기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붙었다. 그럼 사람이 만졌다. 애벌레가 붙었다. 봐봐야, 잎사귀들은 모르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식물을,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것이 다 잎사귀 식물 세포예요.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러 유전자 중에 이 색깔의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애벌레가 붙으면. 사람이 만질 때는 괜찮아. 그래서 식물은, 애벌레가 붙었다. 이건 사람이 만지는 거다. 이걸 알까요? 모르지. 자. 근데 이 유전자 다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필요해. 예. 자. 탁 하면 이 유전자가 뭐를 생산하냐면,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물질. 를 생산해요. 그래서 보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죠. 그렇죠. 식물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 잎사귀를 먹은 벌레가 어떻게 된다고? 배탈난다. 벌레가 오구배야 하고 나무 잎사귀에 딱 못 붙어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 참 똑똑하죠? 이거를 식물의 지능이라고 그래요.
아. 식물이 참 똑똑해요.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알고, 예? 유전자 켤 줄도 알고, 그래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낼 줄도 알고. 자, 이제 또 다른 방법 하면, 아, 여기에 또 다른 유전자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베탈라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이 어떤 향기를 생산해내. 그래서 향기를 뿜어내요. 뿜어내면 이 향기는 말벌들이 좋아해. 아,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해서 가보니까 누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먹어버려.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미리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전자를? 아니지, 유전자는 하나님의 글자야.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글자다, 이 말이에요. 예, 글자.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글자라는 것이 생겨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특별한 부호예요. 네. 그래서 DNA 유전자를 구성하는 그 DNA라는 물질 네 가지 물질은 하나님이 선택한 글자야. 이 글자를 다 네? 특별한 순서대로 배열을 탁 시켜가지고 특별한 뜻을 나타내도록 해가지고 유전자를 맺는 거요. 거의 2만 여 종류가 넘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에 입력을 해도 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자,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었다면, 그, 아무도 우리 인간은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제약계에서, 그러면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항암제를 자기들도 자기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 만들어내면 대박이 아니요. 돈 떼거지로 벌죠. 그거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그 옛날부터 아담 이브 때부터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못 만드는 그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 T 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이 얘들을 여기다가 창조해서 살게 하면 암세포가 뭐예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렇죠? 아셨으니까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 문검순 씨. 암세포가 만약 생겼다면, 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예? 조처, 또는 계획, 또는 뭐를 주선해놔야죠. 미국말로, 어레인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까? 어레인지. 암세포를 처치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거를 어레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어레인지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 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아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 지구상에 창조했을 때, 이미 아담과 이브의, 우린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야.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 속에는 뭐예요? 몸속에는 T세포도 있었고, 그 T세포 안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결국 아담과 이브도 암 걸릴 것을 뭐예요? 알았다, 이거죠. 암 걸릴 걸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 무엇이 변할 거기 때문에? 환경이 변할 거기 때문에.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할 거기 때문에. 왜?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 변할 것을 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언제? 창세 전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잎사귀도. 하나님이 이 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 식물의 잎사귀를 갉아먹기를 좋아하는 애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어떻게 저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 잎사귀에다가 입력해서 대두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의사가 되는 게 제일 확실히 성경을 이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주실 대상이 뭐요? 유전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고 있으면 결국 얘들이 그 인간들이 조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러면 조건적으로 변하면 결국은 욕심쟁이들이 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고 그러므로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 꺼져서 결국은 암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암세포를 죽여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암세포 생길 것도 미리 예상하시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만드셨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아 성경을 이제 이해해 나가면은 이게 체계가 탁 잡히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 원죄. 그런데 원죄가 뭐냐? 그러면 자꾸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따먹은 게 원죄다. 그렇게 얘기해. 저는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요?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는 그 죄가 최초의 죄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말 안 들었다. 하나님 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죄는 아담과 이브에서 끝나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유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한국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뱀을 무서워하는 DNA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저는 그런 경향이 어떻게 생겼냐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그렇죠. 그래서 가뭄이 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그러면 이제 가뭄이 들면 그때 사람들이 다 뭘 했어요? 기후제를 지내야 돼. 그럼 이제 신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 그런데 이제 신들도 뭐를 갖다 바치는 것을 제일 좋아했게? 전혀. 그러니까 성상납을 한 것 같아.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그것도 어떤 처녀를 골라야 돼? 제일 이쁜 처녀를 골라야 돼. 그래가지고, 이쁜 처녀를 묶어가지고, 큰 구렁이 굴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전 조선의 고려의 신라의 고구려의 여자들이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 제물이 된 희생 제물이 된 그 이쁜 처녀가 지금 뱀한테 뜯어먹히는 그 상상을 안 하게 유전자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뱀 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잎사귀가 이런 애벌레들이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이게 다
하셨다. 우리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냐? 우리 인간 몸속에 있는 정상 건강한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왜? 뭐 때문에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 환경이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도 변질되겠지만 내 마음속의 환경.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그 결과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결과로 결국 욕심쟁이,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러면 원죄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착 하고 나니까 아, 죄의 뿌리, 그 원죄는 무엇이구나?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야. 그 조건적 사랑을 누가 주장했겠느냐? 제일 먼저. 그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정리가 탁 돼야만,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와야만,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내가 받아, 그렇게 느껴야만 나는 더 이상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유전자의 변질 질병으로 나타나구나를 내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만 내 병이 나을 수 있구나. 유전자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조건적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철저히 인간들을 어떻게 세뇌시켜 놨습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알겠지? 기억해. 너희들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가만 안 둬. 지옥을 기억해. 지옥을. 말 안 들으면 지옥행이라고.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를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 물고기가 있는데 열대요. 한 종류인데 아, 얘들은 얘들은 아 여기 있다. 야, 이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과학 잡지예요. 보니까 물고기들의 뭐가 변한다고요? 성이 변해. 성이. 그래서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은 이렇게 좀 화려한 무늬가 있어. 근데 얘들은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12마리 내지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전 정말 이 얘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가지고도 헉헉하는데 얘들은 20명을 거느리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그 무리로부터 탁 제거해버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겨요?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유전자가 변해. 그래서 수컷이 돼. 너무 놀래가지고 이 과학 잡지 표지 이걸 보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종의 물고기들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생태계의 균형이 맞아지고, 그렇죠. 이것이 환경을 안정시킵니다.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 뭘 변화시켜가지고? 유전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뉴스타트는 바로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나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자식 말 안 듣는 놈들은 뭐예요? 빨리 죽여버리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이 자식은 말 잘 들으니까 병 낫게 해주자. 이 자식은 꼴통이니까 정말을 안 듣네. 그러면 죽어버리게 하자.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가면 그 길 자체가 나는 생명을 항상 뭐요 풍성하게 받는 길이기 때문에 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없는 거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싫어. 나는 계속 열 받으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미워하면서 조건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살 거야. 그러면 결국 자기 유전자를 누가 끄는 거예요? 내가 끄는 쪽을 선택해서 가니까 오래 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 잘 듣는다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다 조건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결과 오래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 주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말이지. 조건적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확실히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은 하나님의 소관 맞죠?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 치유는 물론이고 치유 이외에도 장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거는 장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이건 당연한 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너는 영생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영생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수명도 말이에요. 이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염색체죠. 그렇죠?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덩어리지. 유전자 실뭉치. 자, 요게 우리 세포고, 요 안에 있는 게 보라색 요게 세포 핵. 그렇죠? 이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 자, 이 실이 바로 이런 유전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염색체의 이 끄트머리 부분 여기에 특수한 구조가 있어. 그 구조를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 텔로. 여러분, 텔레. 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저 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프. 그러면, 멀리 스코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텔레폰. 그러면,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한다는 거예요. 그, 저, 멀리 끝. 그러니까, 이 끝에서 뭐예요? 저 끝이야. 그래서 염색체도, 이 끝에서 저 끝. 이게 끝이 있는데, 이 끝에, 토막들이 붙어 있어, 토막들이. 그래서 그거를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 이런 뜻입니다. 메어라는 말은 토막인데, 그래서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이 텔로메어 토막들이 다 같은 길인데. 요게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우리가 같은 날에 태어나면 텔로메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한 50살 돼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면 한 사람은 짧고 한 사람은 아직도 텔로메어가 많이 남아있어. 그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오래 사는 거야. 짧은 사람은 금방 죽는 거야. 그래서 이 텔로메어 검사로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래 살려면 결국 뭐를 길게 유지해야 됩니까?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져 버렸고 어떤 사람은 빨리 짧아지지 같은 기간인데도 저 사람보다는 내 텔로미어는 짧아 그렇게 많이 짧아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텔로메어가 빨리 짧아지게 사는 길이 있고, 그렇죠?
빨리 짧아지지 않는 길이 있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빨리 짧아져.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나이 노인들보다 텔로미어 길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모든 면에서 유전자도 꺼져서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길 뿐만 아니라 수명도 짧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내 텔로미어 지금 상당히 짧아져 있을 텐데 길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길어질 수 있다면, 이거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뭐를 발견했냐고 하면, 암세포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더라도 어떻게? 다시 길어져 또 어떤 경우? 짧아져도 다시 길어질 수 있어. 어떻게? 여기 토막이 이렇게 있죠. 토막이 있는데. 이 토막이 점점 짧아져. 점점 없어. 그래서 요것만 남아있으면 금방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새 텔로미어가 어떻게 해? 다시 생겨나면 안 죽어. 희한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 어떻게 이 새 텔로미어가 와서 이렇게 새로 생겼냐 보니까 이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부릅니다. 여기 끝에 글자가 좀 다르죠, 그렇죠? 텔로. 그러니까 텔로미어 생성 물질이야. 그럼 이 물질은 그래서 막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합니다. 장수 물질. 예? 장수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이 장수 물질이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다시 길어지는 거. 그러면 이 장수 물질을 만드는 뭐가 있겠어?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를 그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유전자는 뭐냐? 장수 물질 생산 유전자야. 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짧아진 텔로메를 다시 길게 하려면 이 장수 물질을 생산해내야 되고 장수 물질을 생산하려면 이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쫙 해보니까 제 1차로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 안 하고 있으면 텔로메어가 더 빨리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뭐예요? 텔로메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 장수 물질, 텔로메라제가 피 속에 얼마나 생산이 되어 있느냐도 검사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장수 물질 생산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장수 물질이 생산돼서 텔로메어에 가서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뉴 스타트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예. 네. 하여튼 뉴 스타트는 대박이에요. 이것이 이 뉴 스타트는 연어들이 가는 길, 거북이가 가야 할 길. 뉴 스타트는 누가 가야 할 길이요? 예, 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동안 우리는 많이 이 이탈한, 가야 될 길을 이탈하고 살았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내 마음속에서 해결을 잘 하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용서하죠. 이렇게 되면, 장수 할까 안 할까? 하게 돼 있어.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말 잘 들으면 오래 살게 해주지. 너무 새끼들 말 안 들으면 팍 죽여버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뉴스타트는 놀라운 겁니다. 거기 설악산 가서 뭐 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왜?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여기서 안 하니까. 여기는 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는 데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그 하는 게 있다. 그걸 말해줘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자, 그거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남자가 하나 왔어. 왔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네. 아주 그냥, 아, 그렇구나. 예. 네. 지금 많이 감동을 하고. 예. 네. 자, 그래서. 그런데, 본래가 할아버지 때가 목사님 집안이었대. 그런데 이제 이 손자가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런데 할아버지도 무조건적 사랑을 아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병도 낫느냐 저 병도 낫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일기도 낫느냐 사기도 낫느냐 이것도 필요. 뉴스타트에서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곳곳에서 여러 이구석 저구석에서 발견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생기가 되어 우리들의 엔돌핀 유전자도 켜주셔서 기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또 함께 켜주셔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뉴스타트의 길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정말 정해주신 그런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질병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이 생명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살아갈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을 즐기고 간다면 정말 치유는 그리고 장수는 그리고 또 영생은 자연스럽게 정말 따라오는 결과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 없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안고 치유의 길로 따라가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